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시옷, 지읒, 치읓의 이름과 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한글 자음, 시옷, 지읒, 치읒. 지금 여기에 보시는 한글 자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Say it with me, this consonant name. 시옷. 시옷, 지읒, 지읒, 치읒, 치읒. 다음에는 소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this consonant sound. 스, 스, 즈, 즈, 츠, 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한글은 선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변하는 소리 글자입니다. 시옷이 기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한글 자음 principle theory is added line theory. This is basic sound s. If you wanna make a z, just add a line, it becomes z. This is z. Add one line here, it becomes ch. Add one line sound is more deeper and rougher. 스, 즈, 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ay it with me again, it's name. 시, 옷. 시, 옷. 지, 읒. 지, 읒. 치, 읒. 치, 읒.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를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it's a sound. 스, 스, 즈, 즈, 츠, 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옷, 지읒, 치읒은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자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한 가지는 이름이 시읒이 아니고 시옷이라는 겁니다. Not 시읒. You can pronounce it correct. 시, 옷. 이옷할때 옷입니다. 시, 옷. 시, 옷. 지, 읒. 지, 읒. 치, 읒. 치, 읒. 자, 오늘은 한글 자음 시옷, 지읒, 치읒을 발음해보고 그 이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